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림의 2021년 후반기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는 그동안의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다양한 스위처 믹서, 비전 믹서라고 그러는 거죠. 프로덕션 스위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기능을 많이 탑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원격 스트리밍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더 잘 표현해서 전 세계 어디나 있는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정보를 마치 KBS처럼 MBC처럼 많은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들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보이는 것처럼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장비 스위처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이 방송국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데스크탑에 여러분 사무실에 방송 스튜디오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어디서나 사용되어질 수 있다, 누구나 쓰여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작은 공간에서도 되고 또 이렇게 그 회의실에서도 되고 또 방송실 스튜디오 어디든지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소위 데스크나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튜디오 시스템을 집어넣는 순간 그곳은 여러분의 정보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프로덕션 스위처 가 썩스다 이렇게 뭐 조금 유쾌하지 않은 단어죠. 이 비디오 스위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방송국은 전문가의 손에 있어야만 됐다. 이걸 보는 순간 아무나 할 수 없다. 교회에 있는 방송실도 또 학교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도 비록 이것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묘하게 생긴 티바와 스위처가 들어가 있는 공간은 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생소한 이질적인 것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이 방식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비디오를 넣으면 그것을 디지털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런 방송국의 여러 대의 카메라를 또 그 이런 지금 보이는 스위처에 연결해서 그걸 조작하는 사람들이 써왔던 그런 방송 문화, 거기에 아나운서가 있어서 TDPD가 같이 작업을 하던 그 문화를 또 중계차가 들어가야 됐던 것을 이제 한 장비,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 하나에서 이 모든 것이 지원되게끔 함으로써 아이스튜디오는 1인 강의 방송국, 방송기술자용 선생님 기술을 선생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장비, PD나 TD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 물론 여러 명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하듯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새로운 방송국을 교탁으로도 전자교탁으로도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의실용 회의용 스탠드로도 만들어주고 교실용 전자교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술들을 만들므로써 그동안에 스위칭해서 나온 거를 엔코딩해서 보내던 그런 문화들을 이제 한 대 안에서 스위칭, 믹싱, 그리고 엔코딩, 녹화, 또 화상회의까지 지원되는 종합 3D 비전 믹서라는 터미널로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존의 방송국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복잡한 장비, 스튜디오에 카메라맨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여러 대의 장비를 연결 스위칭해가서 오는 데서 오는 이 버튼들이 복잡하고 조작이 복잡하고 운영자가 항상 있어야 되고 발표자와 운영자 간의 협업이 돼야 되고 칠판 프로젝터 같은 환경에서 조명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과정이 필요해서 대략은 1억씩, 2억씩 이런 스튜디오를 만드는 그래도 매우 복잡한 삼발이 트라이포드가 들어가고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학교 14,000개 학교에 있는 방송실들은 다 이 놀라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사용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그 방에 가서 비대면 방송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아이스튜디오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게끔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퍼스널 컴퓨터로 퍼스널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제는 퍼스널 PC라고 얘기하던 것을 퍼스널 스테이션 PS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냥 PPT만 가져오시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쩌면 최초로 파워포인트나 PDF가 설치되는 순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방송 후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소위 어깨걸이를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이 포인터로 여기다가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칠판 기능이 통합된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더더욱이 여기에 있는 것은 만약에 비대면 학생이 줌으로 오는 학생이 보이게 되면 이 줌 학생이 커지기도 하고, 또 제가 있는 공간의 그 화면을 보이기 위해서 이쪽 아이스튜디오 대신에 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런 공간의 스위칭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것이 원터치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러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의 방송은 여러분이 KBS, MBC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어깨걸이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특수효과들과 이펙터들을 넣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방해된다. 특히 이것은 이렇게 그동안 모든 방송국에 썼던 소위 컨트롤룸, 이 부조정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있는 부분들을 쓰지 않아도 이 안으로 조정자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직접 강사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줌으로써 이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혼자 하는 스튜디오거나 회의실에서 하거나 또 이렇게 그냥 강동구청에 사실은 그 스튜디오를 이렇게 혼자서 하게끔 만듦으로써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현장을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은 약 150개 이상의 국내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우리 방식에 의해서 완전히 셀프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진일보시켜서 그동안에 서버로서 방송국에 쓰는 장비를 썼다면, 물론 이것이 더 쉽고 편한 장비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과 포함된 모든 것,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이것을 놓는 스탠드, 콘솔 데스크까지를 넣어서 아이스튜디오를 교탁으로 넣고 거기서 프로젝터로, 칠판으로, 전자칠판으로 나가면서 교실이 이제는 소통하는 교실, 줌으로 연결해서 전세계 누구랑도 대화하는 교실로 바꿔주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스튜디오에 있던 장비에서 교실로 들어가고, 교실 안에 선생님이 이걸로 강의를 할 때 여기 나오는 아이스튜디오 아웃풋이,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면 같은 것이 300인치, 400인치 대형 스크린에 나오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칠판 볼랴, 또 선생님 볼랴, 질문을 학생 볼랴 하지 않고 이 아이스튜디오의 화면만 보게 되면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눈 맞춘 강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여기서 본 화면 그대로가 원격지 다른 교실에서도, 여기서 있었던 학생들의 리스트가 원격지에도 보이는 이러한 새로운 이 버추얼 강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같은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스마트 교실이 되는 다림의 새로운 특허 기술들로 우리는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크로마키로, 이 배경이 있는 곳에서는 자동 크로마키로, 없는 곳은 그린이 있으면 크로마키 안에서 가상교실에다 선생님과 칠판을 놓고 그것이 선생님이 무엇을 보이는 것을 원하는 대로 알아서 보여주는 소위 인공지능 PD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양한 카메라 한두 개만 있다 하더라도 10개, 20개의 효과가 나오는 그런 방송이 만들어지는 기술이 바로 아이스튜디오의 버추얼 강의 방송이고, 여기에 특허 기술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 디자인도 여기서 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스튜디오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카메라가 한두 대만 있어도 10개, 20개의 카메라 효과가 나오게 되고, 또 칠판들을 다양하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칠판을 만들어서 대면, 비대면 학생이 볼 수 있게 하면서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스튜디오는 200, 300, 400, 그리고 여기는 이제 3000, 4000인데 지금 5000, 7000으로 나눠져 있고, 이 시스템에 이 장비만 넣으면 여러분의 기존 방송국은 완전히 새로운 셀프 방송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200에서 7000까지인데 여기에 200에서 400은 한 사람 강의용 크로마키 하나만 돼서 갈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져 있고, 이 위에서는 5개 이상의 카메라를 동시에 받아들여서 복잡한 방송 환경을 만들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실제 이렇게 복잡한 부조종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쓰지 않고 이거 한 대만으로 한 명이 이 기존의 방송실을 다 자동화해서 방송을 했던 그 화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소의 소리가 조금 큰데 어쨌든 이러한 방송을 실제로
그 서울경제TV에서 몇 달 동안 만들면서 이 부조장도 시작. 네, 방송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선물 투자 중개. 이러한 방송들이 하나에서 만들어져서 아이스튜디오는 결코 버추얼 스튜디오만이 아니다. 이것은 3D 이펙트가 있는 고가의 프로덕션 스위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스마트 PD라는 것은 여기 PD가 작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그 교수님께서 직접 혼자서 강의하시면 그 강의가 알아서 멋진 강의로 제가 지금 하듯이 나오게 되는 것을 함으로써 이제는 선생님이 장비의 운영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강의만 하면 KBS, MBC에 있는 훌륭한 PD님들이 하는 것 이상의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실제 TV조선 방송사 이런 그 미래부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 이런데 현장에서 이걸 썼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면서 저는 현장에서 방송 문화가 앞으로 정보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한 번의 강의가 영원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하는 텔레프레젠스, 즉 발표자와 자료가 보이는 그 두 개를 보내서 연결이 보이는 이 텔레프레스 장치를 다림에서 하는 이 아이스를 넣었을 때는 같은 프레젠스 장비에 아이스 에딩 됐을 경우에 Saludos.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상대방에 있는 참여자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방송국도 금방 하루 만에 설치할 수 있는 포터블 식으로서 할 수가 있고, 또 이 서버가 아닌 실제 이 장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이것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PPT를 그 슬라이드를 바로 점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그 이 방송에서 어떤 복잡한 내용들을 이번에는 이렇게 서버 하나에 넣었던 것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스탠드 안에, 데스크 안에 이 장비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 필요한 콘솔 데스크까지, 콘솔 모니터까지 넣고 카메라 마이크가 빌트인 시켜서 이 다림의 VR 전자교탁은 이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강의 장치가 된다. 그렇게 교탁을 만들고, 또 이런 교탁은 높낮이가 돼서 키가 작건 서서 하건 앉아서 하건 또 여기에 있는 모니터의 각도가 다 조정이 돼서 편하게 보여지고 학생들이 이 위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바라볼 수 있게끔 되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각 모니터들은 이 강사가 여기서 볼 때 각도, 또 여기서 학생들을 볼 때 공간이 돼서 누구나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여기에 줌도 또 유튜브 방송도 스피커, 높낮이 책상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이 종합방송국이 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이스튜디오의 그 다른 형태, 즉 스탠드형에서는 모니터가 26인치, 27인치, 뭐 24인치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55인치, 더 크게는 뭐 60인치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서 이 각도까지 조정이 돼가지고 높낮이, 또 밑에 있는 건 앞뒤로 각도가 조정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앉아있는 회의하는 사람들이 다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들고 이 방에 가서 찍고 저 방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또 학생들이 쳐다보는 이 소위 프리뷰 아웃핏이 있어서 만약 선생님이 여기 강의라면 이것만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오퍼레이터가 뒤에서도 할 수 있게 돼서 방송국을 가방 두 개면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까지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트북으로 하거나 이동용 방송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아이스튜디오가 개인용 스튜디오, 또 회의실, 또 사무실, 스튜디오 방송실, 이런 강당, 교실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하는 어떠한 프레젠테이션도 이 다림의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녹화되고 전송되고 또 그 발표장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게 한 것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2021년 후반기의 제품들입니다. 이제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공사의 시간도 공간도 전부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운영자 없이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 운영이 매일 바쁘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쉽게 사용됨으로써 만들어짐으로써 누구나 방송 문화가 이제는 데스크탑 방송국으로 여러분 사무실과 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번 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방송국 항상 시설공사를 해야 됐고 방음시설을 해야 됐고 컨트롤룸을 만들어야 했던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물론 그런 것이 있어도 되지만 선생님 앞에 모든 것이 있어서, 또 강사 아나운서 앞에 모든 것이 있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들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고통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임박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대면의 그 기술적 한계, 대면에서 돼야만 됐던 질적 향상을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